네, 검은색 차 한 대가 건물 울타리 밖에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미터 앞엔 아예 뒤집혀버린 차도 보이는데요. 그 뒤로는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학교 구간 오키나와의 모습입니다. 아, 무서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순간초속 40m, 그러니까 시속 144km의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는데 이 무시무시한 강풍에 철근으로 된 크레인마저 속수무책으로 쓸려갔다고 합니다. 또 크레인이 아예 쓰러져서요, 마을을 덮쳤습니다. 넘어진 크레인의 담벼락이 부서지고 전신주도 서로 뒤엉켜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스쿠터가 전봇대 위에 걸려버리기까지도 했고요. 네. 거대한 탱크가 도로를 굴러다니기도 했습니다. 아... 바람뿐만이 아니라 강한 비까지 몰고 오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잠겨버렸습니다. 도로로 범람한 물에 운전자가 급히 후진해서 이렇게 피하고 있는 모습도 잡혔고요. 일본 당국은 태풍 피해를 우려해서 위험 지역의 주민 약 133만 명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고 항공기, 선박, 열차까지 잇따라서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이 카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 탓에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태풍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굉장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거센 물살에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면서 강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나무뿐만이 아니라 아예 집안 자체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나니까 그 뒤로 저렇게 주택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나무 쓰러졌고요. 혹시 저 하얀 집 저거? 네, 맞습니다. 이 물살 점점 더 빠르게 주택 지지하고 있는 집안을 깎아내려갑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택 밑에 흙이 전부 쓸려갔고요. 결국 주택은 속수무책으로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집도 얼마 안 가서 밑바닥이 와르르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뭐 이미 뭐 살던 사람들은 대피를 했겠지만 네, 다행히 주택 거주자들은 모두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주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사고 지역 근처에 있던 호수에요. 빙하 일부분이 녹으면서 갑작스럽게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둑이 무너졌고 강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시 당국은 급히 비상사태 선포하고 저지대 주민들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일단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주택 총 두 채가 유실됐다고 합니다. 현재 호수는 정상 수위로 돌아왔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온난화.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자,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멀리서 신호를 위반한 차 한 대가 경찰차 옆을 쓱 지나갑니다. 경찰은 바로 이 차를 뒤쫓아 가고 있고요. 근데 차가 멈춘 곳 다름 아닌 응급실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경찰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데요. 자, 이 무슨 일인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Where's the baby? What's going on? Go get the nurse. Go get the nurse. Tom, hurry up. Breathe, Nicole, breathe. Come on. Here we go. 자, 이 차에 탯줄도 자르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진통연 산모가 급히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차 안에서 아이가 쏙 나온 겁니다. 근데 의사가 없는 차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울지도 않고 숨도 안 쉬었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 아빠는 병원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때마침 마주친 경찰이 아기 등을 톡톡 두들겨서 아기를 살렸습니다. 경찰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three kids of my own. So I've seen the doctors do that with my daughters because they came out of the womb the same way, not crying or anything. So did the same thing. 아이고, 다행입니다. 산모 아기 곧바로 병실로 이송이 됐고요. 산모는 현재 건강을 회복했고 아기도 무럭무럭 지금 이처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예쁘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식당 직원이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는데 아, 보입니까? 열려있는 식당 문으로 작고 새까만 뭔가가 쪼르르륵 달려 들어옵니다. 설마? 네, 식당으로 들어온 건 예상대로 쥐였습니다. 손님들을 챙긴다고 여념이 없어 보이는 이 직원, 이 작은 존재를 딱 알아차리자마자 발로 조용히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손님들에게 계속 물을 따라줍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 네. 알고 밟은 걸 모르고 밟은 거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 직원 덕분에 알고 밟았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대단하죠? 직원은 지를 밟고 있는 발을 떼지 않고 동료 직원이 가져다 준 비닐봉지에 발을 가져다 댑니다. 지를 쏙 집어넣죠. 조용히 처리한 후에 자리를 떠나고요. 정말 상상만 해도 온몸이 털 바짝 서는 느낌인데 이런 직원 모습에 누리꾼들은 당장 월급 올려줘라. 이 프로다 프로. 프로 정신에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다 알고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놀랄까봐. 놀랄까봐 쑥 밟아가지고 봉투에 쓱 잡아놓은 겁니다. 이야, 세상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팩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수영장에서 엄마 오리를 따라서 새끼 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오리가 수영장 밖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새끼 오리들은 미처 올라오질 못하고 아이고야. 물 속에서 엄마만 바라보고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아유, 나비 데리고 가! 네, 이를 본 한 여성, 새끼 오리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게 그 물 위에 넓은 튜브 하나를 끼워줍니다. 엄마 오리는 새끼들에게 점프하는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새끼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새끼 오리들이 튜브 쪽으로 헤엄치더니 용기 있게 점프 올라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발라당 자빠지긴 했어도요. 남은 두 마리까지 모두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새끼 오리들은 또 엄마를 놓칠세라 엄마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갑니다. 오리들은 수영장을 벗어나서 잔디를 가로질러 더 큰 연못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끼 오리들의 고군분투를 본 누리꾼들 너무 귀엽다. 새끼 오리들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